보도록 하자. 103페이지예요. 24강째. 자, 21번 할 차례죠. 21번. 그죠? 자, 21번 보도록 하자. 보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근이 한근을 가리켜 줬어요. 그리고 이 계수인 얘는 1이고 계수가 A랑 상수 B가 나와요. 실수라고 그랬어요. 실수일 때. 아, 그죠. 이거 켤레근인 것 같아요. 그죠. 다른 한글은 계수가 실수니까 뭐예요? 그거에 대한 게 이번 차전은 보고 갈게요. 차전은 보고 갈게요. 어디 나왔지? 90페이지에 유형 토크에 나와요.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근이 허수로 주어지면 켤레근이 존재한다라는 거.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수가 실수인 것에 실수인데 한근이 허수다. 계수가 유리수인데 한근이 무리수면 그죠? 켤레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요 경우에 반드시 해당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한근을 우리는 계수가 실수 여기에서 허수도 주어진 거 얘랑 얘를 보니까 21쪽 보도록 하죠. 계수가 실수인 것을 보니까 우리는 켤레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켤레근이라서 걔는 그저 허수 부분의 부호가 틀린 뭐예요? E 마이너스 루트 3 i가 다른 한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켤레근이라는 거첫 번째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켤레근이 있다라는 거 알고, 두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죠? 합과 곱을 알아요. 합과 곱을 알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볼까요? 2 더하기 루트 3i. i죠. i 더하기 2마이너스 루트 3i. 그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도 쓸게요. 2 더하기 루트 3i 곱하기 2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예요. 자, 켤레근이 존재하고 두 근의 합과 곱을 볼 거예요. 합과 곱은, 합은 마이너스, 그죠? a는 1이 될 거예요. 1분의 b에 해당하는 애는 a로 여기에 들어와 있죠. 얘는 마이너스 a가 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얘는 곱이니까 이 a분의 c에 해당되니까 1분의 b, 그지? 1분의 b예요. 1분의 여기에 1이 있어. 1분의 b에 해당돼요. 얘는 b가 될 거예요. 그죠?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없어지겠죠. 그죠? 얘가 4 나오는 거죠. 얘가 4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아니,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얘는 제곱이죠. 제곱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3의 i의 제곱이 나오겠죠. 3 곱하기 i의 제곱.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7이 될 거예요. 7이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b는 7이에요. b는 7이에요. 여기선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4 더하기 7이에요. 7. 그죠? 7이에요. 얘는 3이 될 거예요. 답은 3. 답은 3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한근을 가리켜 줬어요. 근데 실수 AB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 켤레근이 존재하는 거구나. 그죠? 허수 부분만 다른 예.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그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되고요. 두 군의 곱은 그죠? A분의 C에 해당되는 그런 공식이었어요. 쉽게 풀었죠. 그다음 이렇게 서술형으로 돼 있는 건쫙 제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2번 한번 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그랬어요. F알파랑 F베타도 3이라고 그랬어요. F의 1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요. 자, 이 차항의 계수가 그저 1인 2차 방정식 Fx는 0을 구해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얘는 조금 어렵네요. 그죠? 일단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그랬죠. 요것만 봐도 우리 알파 베타를 알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알파 베타니까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먼저 해주고 1분의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얘는 플러스 2가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곱은 써먹을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은 대기하고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 F알파랑 근을 넣은 거야. 근을 넣었더니 3이 나왔다라고 했어.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2차식에다가 그지? 이게 fx라는 말은 안 했어 지금. 그지? fx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3이 나왔대. 얘를 넣었더니 3 나오고 또 뭐예요? f 베타가 뭐라는 거예요? 3 나왔대요. 우리는 0 나오는 거에 익숙하잖아. 그러면 F알파 마이너스 3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겠죠? F베타 마이너스 3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될 거예요.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뭐라고 볼수 있겠어요? 2차 방정식 얘는 뭐를 근으로 갖는다고 볼수 있어요? 얘가. 합해서.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가져요. 얘는 뭐예요? 얘는 얘랑 마찬가지죠. fx-3은 0이랑 마찬가지죠. 얘는 알파랑 베타를 뭐로 갖는 거요? 두 근으로 가져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차 방정, 여기 다 지금 2차식이라고 그랬어요. fx가 뭐라고 그랬어요? 2차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도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fx예요. 2차식이라고 그랬어요. 2차식. 자, 그러면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fx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직은 계수가 1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겠지. 단 2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절대 0이 아니겠죠. 그죠?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뭐겠어요? 그냥 실수예요. 상수예요. 그죠?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우리 아까 요 형태까지 만들어 주려면 얘를 저 형태까지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fx 대신 제를 넣어보자. 제를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빼기 3까지 해주고 0, 그죠? 얘까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얘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어요. 얘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어요.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고요. a분의 b가 되겠죠. 그죠? 두 분의 합이에요.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을 해볼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이만큼이겠죠? c-3이 되겠죠? a분의 c-3이 될 거예요. c-3이 될 여기서 뭐라 그랬어? fx가 0인 그 방정식 자체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abc를 다 구해야 돼요. abc를 다 구해야 돼요. 한번 아까 여기 알파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였냐? 1분의 그지 뭐야? 1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지? 1분의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4였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써먹을 수가 있는 거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되는 거죠. 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얘가 되는 거죠. 여기는 A랑 C가 있고, 여기는 A랑 B가 있어요. 그지? 얘랑 얘랑 공통적으로 있는 건 뭐예요? A가 있죠? A가 있죠? 맞아? A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식에다가 B 대신 A로 바뀌어진 애를 집어넣고, 그지? B라는 대신. C 대신 A로 된 애를 넣으면은, 여기는 문자가 A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남게 되는 상황에서 그지 한번 그쪽으로 한번 유도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식이 얘를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b는 b만 남길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b만 남겨놓으면 b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죠? b는 얘는 a분의 c-3이 마이너스 4라고 그랬어요. 좌 위에. 그죠? 우리는 여기서 c만 남겨놓을 거예요. c만. 양변에 c-3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4a가 될 거예요. 자, 3을 양쪽에 더할 거예요. 그럼 c만 남겠죠?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얘, c가 얘가 나와요. 우리 얘를 아직 안 써먹었네, 얘를. 여기에다가 한번, 이 fx 대신, x 대신 1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f1이 어떻게 되겠어요, f1이? f1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야. 그죠? 여기다 넣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게 1 되고 이게 1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아까 구해놨던 거 b 대신 얘 넣고 c 대신 얘를 한번 넣어볼까요? 뭐가 보이네요. a 더하기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얘가 더하기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얘는 a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6a에다 마이너스 5a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남는 건 3이에요. 3. 3 조작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맞죠? a는 1이에요. a는 1.
그러면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겠네요. B는 마이너스 2겠네요. B는 마이너스 2고요. A가 1이면요. 마이너스 4랑 3하고 하면 C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C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ABC를 다 구했어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FX를 구하는 거예요. FX는 0. 요거만 써주면 돼요. 아니. 여기에다가 그지 여기에다가 ABC 집어넣고 는 0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FX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죠? 여기에다가 는 0까지 나오겠지. 요거만 써주면 될 거야. 대입해가지고 A가 1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A는 또 알고도 있었네요. x의 제곱이고요. b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x고요.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우리가 원한 답은 2인 거죠. 얘를 구하라고 그런 거죠. 어? 얘는 한번 다시 설명 한번 해보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랑 베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냈어요. 그죠? 구해냈어요. 그리고 2차식 fx라고 그랬어요. fx가 2차식이라고 그랬어요. f알파랑 f베타가 0이 아니라 3이라고 그랬어요. f알파가 3, f베타가 3. 우리는 는 0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을 이항했어요. 얘는 0, 얘는 0이에요. 얘는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갖는 거랑 마찬가지야. 얘가 그지? 그랬을 때 fx가 2차식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니까 a는 0이 아니겠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었어. 얘 마이너스 3을 써먹는 거야. 알겠어요? 마이너스 3을 써먹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fx 마이너스 3은 0, 얘를 놨어요. 자, 우리는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죠? fx-3은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가 아니야. a분의 c-3이 될 거고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위에서 구했잖아. 얘랑 같아야 되고요. 얘랑 같아야 돼요. 걔로 그 우리 여기에는 A랑 B가 있어요, 문자가. A랑 B랑 숫자가 있어요. 그죠? 요거를 알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아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얘라는 게 FX가 이놈이잖아요. 그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란 말이야. 여기에다 X 대신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가리켜 준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그죠? 그래서 얘를 변형시켜서 B 대신 마이너스 2 넣고 C 대신 마이너스 4 더하기 3을 넣으면 A 값이 구해지겠죠. A 값 넣으면 B 값도 나오고 C 값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FX가 요걸로 놨잖아요. 그죠? FX 값을 구했습니다. 그죠? 그게 했죠? 써야 돼? 그럼.